지난 시간. 이 그림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한 이 그림에 의해서 다른 각도로도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요. 중심 라인이 어떻게 갈 것인지 계속 팔이 앞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면은 입체감을 낼 때 더 감을 잡기가 쉬워요. 중심 라인을 조금 고쳐볼게요. 가슴과 삼각근이 팔 바깥쪽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감싸고 있는 느낌이랄까?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쵸? 그리고 여기서도 말했듯이 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느낌으로 가슴이 늘어진 것을 표현할 때 윗가닥, 아랫가닥, 그 아랫가닥이 점점 밑으로 파고드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해요. 겨드랑이를 살펴보자면 이두근이라고 하는 위팔 두 갈래 근이 있고 그 밑에
겨드랑이 오구완근이라고 하는 겨드랑이 조그만 근육이 있어요. 그 밑으로 광배근이 이렇게 껴지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밑으로 이 삼두근이 나오는 거예요. 이 사이로는 상완근이라고 하는 게 위치하겠죠. 엄지손가락 이런 자세 그릴 때 꺾어주는 거를 습관화를 해주면 좋아요. 그리고 다시 아래로 꺾이는 거 있죠. 이런 식의 도형화를 시키는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. 쭉쭉 그려볼게요. 우선 무릎을 그리기 전에 이렇게 큰 허벅지 근육을 엮어주면 자연스러워요. 이렇게 또 안으로 넣어주고 그 뒤에서 종아리가 나오게. 조만간 하체에 대한 근육도 다룰 예정입니다. 이렇게 대한민국 지도가 있으면은 뭐 제가 위에는 또 잘 모르겠는데 뭐 경기도 있고 서울 있고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렇게 지도를 채워나가잖아요.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모양을 따져가면서 채운다는 생각으로 근육도 계속 항상 쪼개기를 하는 거예요. 전체적인 형태를 그린 다음에 그 안에 근육들이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서 끝난다는지 이런 실제적인 위치들을 파악해 가면서 그려주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이 두근 자체는 요 엄지손가락 연결되는 뭐 요골에 붙어 있다든가 상완근은 요 아랫발 척골에 붙어 있다든가 이런 식의 어디로 향하는지 어디서 시작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육이 똑같이 왼쪽으로 가더라도 거기서 살짝 들어서 아래쪽으로 간다든가 위쪽으로 간다든가 하는 뉘앙스 자체가 확 틀려질 거예요. 결국은 정보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확실한 지식에 의해서 그걸 응용을 해서 이제 창의적으로 그림이 나올 수 있게 해준다면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탄탄한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
그래서 상체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몇 번 나왔어요. 근데 100번 반복해도 부족할 정도로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저는 계속해서 또 여러 가지 사례를 상체를 똑같이 하더라도 앞으로 팔 뻗은 거, 뒤로 꺾은 거, 위로 뻗은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응용해서 드로잉 팁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뭐 여러 번 반복해보시고 따라 그려보시고 이렇게 하면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공부가 좀 되셨나요?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많이 적극 활용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